언니는 작년 재작년부터 내 인생에 변환점이 들어와요. 변환점이 들어오는데 이 변환점이 들어와서 참 행복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내가 가는 길을 마음을 먹고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않고 지금 말을 하자면 다른 길로 서서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꾸준히 갈까봐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자리를 앉아서 그러니까 고정이 될까봐 조금 힘든 시점이 들어오는데, 어린 나이에 참 공부에 욕심은 많아요. 공부에 욕심은 많은데, 그리고 꿈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목표를 가졌을 때는 그거를 하려고 파는 성향이 되게 강해.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공부에 끈이 점점 끊기고 있어. 그렇게 끄덕끄덕만 거리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시점에 자꾸 옆에서, 내 식구들이 부추겨. 그걸 좀 접으면 안 되냐고. 그걸 조금 이제 미뤄두고 요쪽으로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게 자꾸 있잖아. 부추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이빠이 나. 짜증이 많이 나고. 그냥 어느 때는 전화가 좀안 왔으면 좋겠어.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고. 어느 때는 그냥 전화기를 이렇게 돌려버려. 안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혹 가버려가지고 대답을 알았어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참 내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여기서요 말을 잘못해줬다가는 언니 인생이 잘못하다가 꼬꾸라질 수가 있는 시점이 오거든. 근데 내년이나 내년 수전에 언니가 잠시 잠깐의 책은 접어두고 잠시 잠깐의 가방은 딴 데로 미고서 메고 출근길이 자꾸 내 눈에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내년에요? 내년 수전에 이제 내년 거를 보는 거니까 그게 2, 3년을 언니가 조금 미뤄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2, 3년 정도라고 지금 그러셔. 근데 마흔 전에만. 무당의 점을 봤을 때에는 신점으로 보면 언니가 5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게끔 보인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5년이요? 5년 정도 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해계 쪽으로 언니가 조금 도와드릴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중소기업이에요. 작은 가게예요. 중소기업이래요. 근데 소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지금 그러셔. 근데 거기에서 언니가 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쪽으로 봐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내년에 내가 지금 점이 3000% 빠지고 있기는 한데 왜이 말을 하냐면 내년에 아버지가 세금으로 인해서 조금 그쪽으로 그쪽으로 조금 머리 아플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세금? 아버지가 내년 수전에 회사에 조금 그런 회계 쪽으로 인해서 엮일 일이 조금 있고 믿는 도깨 발등을 찍히라는 그 운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사람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내가 지금 언니 점을 보다가 아버지 점을 봤냐면 언니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 도와드린다 하며 그런 안정적인 면이 들어갈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그러셔.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언니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못 믿어서 언니를 불러드리는 것도 없잖아, 있으시대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거야,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회사에서 사람을 두 번이나 배신을 당했어요. 믿는 도깨 발등을 찍히라는 수전이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아버지가 내 머리에 뒷골을 잡고선, 뒷목을 잡고선 쓰러지라는 형국이야. 쓰러지라는 형국인데,
언니가 그래도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시고 이게 이 숫자 놀이에 참 이게 뛰어나셨나봐, 뛰어나시나봐, 어? 그런 분야 쪽으로나. 그러면서 조금 내 딸내미가 이쪽으로 와서 좀 내 그 오른팔이 좀 돼줬으면 싶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슬슬 내 식구들을 이제 안으로 조금 들이는 형국이라고 지금 그러셔. 그러니까 5년만, 네. 5년만. 내가 넉넉히 잡고 5년만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신다 하면 네네. 그 뒤로는 아버지가 언니를 대학원에 가는 거를 조금 도와줄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언니가 무언가의 그 눈빛으로 언니네 그 교환했어? 이렇게 도와주면 아버지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언니가 도와주고 나면 아버지가 언니를 도와줄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작년에 아버지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술 안 하셨어? 올해 하셨어요. 올해 하셨어요. 네. 올해? 네. 올해? 네. 작년부터 아버지가 몸으로 많이 치라는 수전이었을 텐데 올해 그러니까 저기 그거를 액땜액을 끝내 하고 가셨네. 그 소리는 작년부터 아버지가 몸이 수가 되게 사나웠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는 아버지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머리로도 많이 이게 혈이 분명히 돌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건 말씀을 안 하셔서. 왜냐하면요. 딸한테 아버지가 어느 정도 딸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조금 언니는 괜찮아질 일이 있다라는 수전이 분명히 들어와요. 응? 5년. 그러면 아마 지금 당장은 대학원은 못 가지만, 5년 후? 5년까지 가지는 않고 3, 4년 후에는 언니가 다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는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많이 슬럼프라는 게 들어올 것이라는 거지. 잠시 잠깐에 주저앉다가 거기에서 고정이 될까 봐 조금 불안은 하기는 한데 네, 아마 언니 성향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잠시 잠깐에 힘들어서 아버지가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언니가 주저앉을 성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